우리가 믿음으로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어떤 불신앙이 들 때마다 아니야! 기도는 씨앗에 심는 거야. 기도는 콩시루에 물을 뿌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심어놓고 계속해서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에서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12강주리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은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이미 맞으신 분이나 또 건강에 분명하게 자신이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뜻을 아는 복된 기회를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반드시 교회에서 방영하는 12강주리 기도회에 동참하셔서 함께 말씀을 은혜 받고 또 기도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하는 놀란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만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